오늘은 제가 시합에 출전합니다. 무슨 시합이냐? 병룡 시합이 아니고 자전거 축제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보시죠. 2021년 안산 자전거 대축제.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각자 출발합니다. 300명 안에 인증을 하면 헬멧을 또 선물로 준다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출발하게 됐어요. 오, 쉣, 빡. 자, 10,000원을 냈는데 15,000원어치 안산 화폐가 왔습니다. 실합니까? 예, 실합니다. 자, 완주 메달. 완주 하면은 이름 메달 줍니다. 암행어사 메달이죠. 자, 그 다음은 마스크. 이 마스크를 쓰고 꼭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까? 일단 이걸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포토존을 가야만 인증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 방수 거치대인데요. 엄청 살벌하게 강해 보이고 무게도 상당한데 자전거에 거치하기는 조금 샤방라이더라든지 집에 있는 실내 자전거에 거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 자전거에는 달기가 좀 무겁네요. 하지만 이거 비싸 보여요. 2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18,000원입니다. 어디 2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18,000원 적혀 있습니다. 2,000원이 사라지는 마법? 뭐 2만원이나 18,000원이나 택배비 포함하면 2만원 넘네요. 자, 아무튼 완전 득템했어요. 10,000원으로. 그리고 이게 설명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리가 이걸 완주를 해야 되고요. 선착순 1,000명이고요. 안산 구경을 도는 겁니다. 비대면 비경쟁 방식. 유튜브 라이브 진행, 자전거용 헬멧 지적. 오늘 요거 받으러 출발하는 거예요. 빨리 인증해야 돼요. 기왕하는 거 헬멧 하나 더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의 주행거리가 총합이 지구 반지름 6,371km 이상일 시 안산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 체육용품을 기부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꼭 최대한 많이 타겠습니다. 둘이 합쳐서 몇 킬로 탈까요? 100킬로요? 그거밖에 안 타요? 150킬로? 네, 아무튼 이 300킬로? 우리 목표는 자 처음에 안산 갈대습지공원이죠 여기가. 네. 자 안산 갈대습지공원에서 쭉 가서 노적봉 찍고 몸 푸는 거죠? 안산시청 찍고 다문화거리 원곡동 구경해서 맛있는 거 먹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가죠. 이쪽이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용. 예, 그럼 시와 나래 해서 맛있는 핫도그 먹고 복귀.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둘, 셋, 넷, 포토존 5군데 다 가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진짜 더 많이 하실 분들은 여기 다 시와 조력발전소 에브더 해설길, 구공도 낙조, 다문화거리, 노적봉공원, 안산 갈대습지, 탄도바닷길, 동주염전, 풍도, 이 안산 구경, 9개 구경 가시면 되고요. 어디든지 주행이 가능하니까 일단 오픈라이더 및 GPS 어플, 우리가 리라이브, 사이클링, 드랭글링 등 저 이런 거 잘 모르고 오픈라이더만 알기 때문에 일단 오픈라이더로 정확히 탄 화면을 캡처해서 공유해서 보내주면 인증이 되는 겁니다. 자, 배터리가 많이 다니까 아는 길 같은 경우는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할까요? 예. 다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좀 천천히 가죠. 예. 자, 시합이 아니잖아요. 잘 모셔두고.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먹어야죠. 15,000원인데. 그리고 숙전이니까. 네. 그리고. 자, 등번호. 저 몇 번인가요? 저, 818이요. 아, 사진실에서 크리스리 100번은 좀, 1번 정도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했으면. 너무하죠? 너무하죠. 몇 번이에요? 818번. 818번은 뭡니까?
욕만 그 욕만 엄청나게 예라이 패션.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코스로 가는데요. 첫 번째 코스는 제가 평소에도 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제가 아는 곳이라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헬멧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적봉부터 가가지고 사진 인증을 해서 먼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탄 거는 마일리지 기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인증을 보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추가적으로 인증이 가능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헬멧부터 바꿔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산시는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만으로도 안산시 어디든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안산입니다. 노려봉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반겨주듯이 폭포가 힘차게 어제 비가 와서 흐르고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 인증을 하고 가자고요. 여기 있군요. 1차 인증 장소. 야, 여기서 사진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자, 자세 한번 채워주세요. 좀 섹시하게, 예, 더 섹시하게. 좀 더 섹시하게요. 좋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섹시함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자전거 축제라는데 길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우. 로드로 하지 마시고, MTB나 그래블 바이크를 추천합니다. 안산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남의 도시. 여기 갈대습지공원 다시 돌아가, 마지막, 어차피 가는 코스니까 여기는 집에 도착해서 찍고요. 시원 아랫길만 찍고 돌아가면 완벽하게 다 타는 겁니다. 근데 벌써 다리가 털렸어요. 벌써요? 예.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겨주고 있네요. 방역수칙만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가겠냐고. 좀 더 빨리 볼까? 좀 더 빨리. 힘드네요. 당이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 생각하고 이게 보급도 준비 안 했는데 지금 배꼽이 등에 붙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디쯤인지 잘 찾아봐야겠네요. 여기 마지막 거의 끝부분이네요. 이쯤에 포터존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드래곤볼을 찾았습니다. 맨 끝에 있었네요. 위 넘어가면 화성이기 때문에 딱 안산 쪽에다가 이제 파워젤 하나만 주실래요?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청포도랑 사과. 남잔 포도지. 많은 분들이 이쁘게 사진 찍고 있습니다. 자, 먹죠. 건빠이. 건빠이. 진짜 아침 일찍 안 왔으면 300명 안에 못 들 뻔했어요. 돈 받고 하는 광고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채널은 장난입니까? 아무튼 죽다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고피자에 왔습니다. 지나만 가다가 한번 먹고 싶긴 했는데, 너 먹어봤어? 아니요. 한번 먹었어. 유명한 거예요? 혈관이 자극 된다. 여기. 빵이 다섯 박스 안에. 맛있네.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마요네즈 좋아하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그냥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원래 빨리 먹어. 누가 훔쳐 먹을까봐. 천천히 먹어요. 안 돼, 너보다 하나 더 먹으려고. 내가 더 먹을까봐 그러는 거지.
알았어, 밥 먹을 테니까 많이 먹어.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은 안산 장구 축전 다섯 개 축제를 모두 완주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던 나 멋대로 한 걸 용서할 순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랑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마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마 나를 버리지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